우리가 방금 우리가 그 시연을 바쳤으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이런 에러 실수가 전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 그 선거 계장은 확인도 많이 했고 했지만 있을 수 없어서 저한테 번호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나중에 그 7시 그때 그 4월 16일 날 그 7시 몇 분에 이제 그 마감을 했는데 그때도 운임 파악도 못하고 그 선관위하고 전라북도 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에 물어봤는데 그 원인 규명을 못했어요.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 249조를 명백히 그 위반한 거죠. 그러면 수사기관에 이 내용을 알려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 않나,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사기관의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 투표지를 전량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과연 어디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 될 것입니다. 저희는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인 곳이 많이 있고 검 재검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를 개함하여 지금 위원장이 공인에 있는 투표지를 열어서 전량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모든 소송이 종료된다면 이 투표지를 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